집중. 자,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굿뉴스. 왜 굿뉴스냐?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될 때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들도 죽을 때 되면 눈물을 흘려요. 소들도 소살장에 끌려갈 때 되면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 자기가 죽을 줄 알아.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죽은 다음의 세상, 죽은 다음의 세상에 어떠한 세상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좋은 곳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어. 게다가 죄가 많은 사람은 더 두려워. 왜? 내가 살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내가 살면서 사람을 억울하게 했는데, 또 친구들을 많이 두들겨 팼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맨날 친구 두들겨 팼는데 왜 두들겨 패? 싸가지가 없어? 축구하는데 계속 욕하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막 욕을 했어? 그러니까 내 성질 나서 팼어? 근데 한 번만 팼어? 여러 번 팼어? 응? 아, 치고받고, 너도 좀 맞았어? 그럼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싸우지 마. 이렇게. 정말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강한 거야. 그렇지. 자, 여기 봐. 어쨌든, 죽을 때는 다 두려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어. 그러더니, 여러분, 나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줘요. 에이, 그게 말이 돼? 믿어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 지옥에 안 가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과거에 친구를 두들겨 팼든 말든 아니면 나쁜 죄를 지었던 말든 다 죄가 용서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야. 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진짜로 보니까 감옥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막 벌벌벌벌 떨어. 막 오줌을 질질 싸요. 무서워서. 오줌을 질질질질 싸다가 목에 로프가 매달려서 죽잖아요. 아! 하면서 막 괴로워서 죽는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가더란 거야. 왜? 그들은 복음을 믿어서 그래. 복음. 굿뉴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온 세상을 만드신 거야.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도 만드시고 또 달도 만들었어. 와, 그리고 예쁜 별들도 이렇게 만드셨어. 짜잔. 별들도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예쁜 옷들도 만드시고 야채도 만드시고. 오. 야, 너 이거 믿습니다. 네. 그 탁 튀어나. 우와. 이야. 이쁜 옷들도 만드시고. 이쁘죠? 너도 하나 줄게. 그런데 아유, 꽃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겠어. 왜냐하면은 막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맨 처음에는 벌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sect
그,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건 아니고 곤충을 말하는 거야. 곤충. 그래서 여러 가지 곤충들을 만들었어. 와, 신기하잖아. 막 누에고체 속에 있다가 거기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벌레가 됐다가 어? 또 아니야. 벌레가 됐다가 누에고치가 됐다가 어. 나중에 또 날개가 달린 어? 그거 좀 뭐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게 신기하잖아. 그게 참 하나님이 만든 신기한. 예, 그렇죠. 잠자리. 와, 잠자리도 만드시고 벌도 만드시고 또 벌도 만드시고 어, 뭐 파리도 만드시고 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강아지도 그건 좀 이따가 만들어. 아 이뻐. 아 이뻐요. 아유 이뻐요. 응? 자 나중에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지고 와. 그저 위로 이쁜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라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말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어. 말을 못하니까 안 되겠어. 말 좀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새들을 만들었어. 새. 말도 잘하는 새. 우와. 에? 백조도 만드시고, 이야, 응? 이쁘다. 귀엽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는, 이 새들은, 좀 머리가 좀 떨어지는 거야. 여기 똑똑한 걸 좀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깡충깡충 뛰는 걸 좀 만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깡충깡충 뛰는 것을 만들었어요. 깡충깡충. 네, 이렇게 토끼같이, 젖을 먹이고, 새끼들을 만들어서 젖을 먹이고, 또 깡충깡충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요런 예쁜 동물들, 애니멀들을 만들었어요. 애니멀. 이게 새, 애니멀이야, 애니멀. 아, 이뻐. 그리고 또, 보니까 이 토끼들은 좀 머리가 나빠. 조금 더 지능이 좀 높은 걸 만들자. 지능이 좀 높은 거. 옳지 그래. 강아지. 강아지는 지능이 좀 높아서 토끼를 키우다 보면은 처음엔 귀여운데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 왜? 주인을 봐도 주인을 몰라 봐.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그래서 강아지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알아보고 꼬리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능이 높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만들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께 찬양을 못해. 기도도 못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해.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 성경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 어휴, 옛날엔 10개씩 불었는 거네. 지금은 이거 못 불어요. 지금은 한 개밖에 못 불어. 왜냐면 옛날엔 10개씩 불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만든 거야. 사람을. 이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와 짜자자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쭉 떨어지네. 붙어. 좋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했어.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이게 이? 문제가 생겼어.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이게. 아유 그 바로 이 오우 이 뱀이 딱 나타난 거야 이 뱀. 이 뱀이 쫙 코브라 같은 놈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뱀 이 뱀이 이게 마귀야 이게. 내가 이번에도 네팔을 갔다 왔는데 네팔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섬겨. 이 뱀이 신이래. 그래가지고 뱀을 봐도 죽이질 않아. 이 뱀 독사인데 독사를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뱀을 갖다가 신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못 사는지 말도 못해. 가난해. 응? 너무너무 가난해. 응?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서 이게 뱀을 믿으니까.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를 또 믿어. 나무가 신이래.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기도하는 걸 내 봤어요. 나무에다가 해서 그냥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뱀이 바로 이 마귀야. 마귀. 이게 딱 나타나더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지 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랬는데 뱀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말을 듣기 시작했어. 근데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인데 하나님이 이건 다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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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먹으면 죽어. 아니야 안 죽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이런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이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 그래서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럼 또 그걸 믿어가지고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우리 어린이들도 옛날에는 애들이 그냥 꽉 찼어요 여기. 애들이 옛날에는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꽉 찼는데 요새는 애들이 전부 테레비 보고 앉아있고 만화 영화 보고 앉아있지. 교회 안 가. 응? 왜 마귀가? 야 교회 가야 뭐해? 뭐가 재밌어?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이 뱀에게 속은 거야 다들.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배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막 따먹기 시작한 거야. 그냥 처음엔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마음속에 뱀이 이제 쓱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막 담배를 막 피기 시작하고 술을 막 마시기 시작하고 막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 죄는 바로 이 선악과와 똑같은 거야. 이 선악과. 근데 그걸 막 사람들이 따먹어. 죄를 막 따먹는 거야. 나도 괜찮아. 나중에 줄게. 걱정 마. 걱정 마. 걱정하지 마. 옳지. 거기다 놔둬. 옳지.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잖아. 응? 그지? 너도 애들 때릴 때 처음에는 두려웠지? 응? 안 두려웠어? 응, 기분이 막 좋았어? 우리가 도둑질 할 때도 처음에는요 무서워요. 그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내가 이거 훔치면은 안 될 텐데. 근데 한 대여섯 번만 훔치고 나면 그때부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죄는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가 있어.
담배도 처음 담배 피울 때는 얼마나 겁이 났겠어. 이게 뭐지? 근데 이거 한번 놔드리 그럼 끊어요 못 끊어요? 이게 이거야. 죄라고 하는 것은 맛을 들이면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응?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나중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즐거워지는 거야. 담배가 즐거워지고 술이 즐거워지고 술을 못 끊어. 또 싸우는 애들은 싸우는 게 즐거워져. 그래 맨날 학교 가면 누구 싸울 놈 없나? 그래가지고 야 너 나보다 쎄? 괜히 가서 시비 걸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반 일장이야 그러면 야 내가 일장이야 그럼 너 화장실 뒤로 와. 딱 그래가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주먹으로 일어선 자는 뭘로 망해? 주먹으로 망해. 꼭 그런 놈들이 나중에 감방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싸우질 마라. 알았어? 이게 마음을 진정을 해. 내가 꼭 싸워야 될까? 저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 내가 꼭 싸워서 이겨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안 싸워도 돼.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나중에 못 고쳐. 그래가지고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악해져가지고 나중에 칼을 만드는 거야. 주먹으로 싸우다 나중에 칼로 막 싸워. 그래가지고 그냥, 야, 너 지난번에 나 때렸지? 야! 팍! 이렇게 칼로다가 서로들 막, 어휴, 이러다가 나중에는 칼도 모자라. 응? 안 되겠다. 예, 저놈을,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저놈을, 아, 내가 가방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숨었다가, 야! 그죠? 사람들을 막 화살로 쏘고, 응? 나중에는, 어휴, 막 미사일을, 김정은이는 막 미사일을 만드는 거야, 또 김정은이는. 미사일, 핵폭탄 미사일, 응? 그래가지고, 그냥, 북극성 1호 해가지고서 그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야 ICBM을 날리자. 이야! 야! 야! 이렇게, 맨날 전쟁만 연구하는 거야, 전쟁.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북한이 맨날 무기만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아가지고요. 애들이 밥을 먹을 때 막 소금국에 말아먹는데. 그래서 왜 소금국에 말아먹는가 봤더니 그래야 오랫동안 밥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안 고프다는 거야. 오랫동안 뱃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응?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요, 씹어먹질 않고 그냥 날로 생긴데, 그냥 꾹꾹꾹꾹꾹. 왜? 그래야 오랫동안 뱃속에 남아있어서 배가 안 고프대. 그렇게들 사니까 애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은 거야.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뭘 싸우겠다고 그래. 그지? 그런 애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근데 불쌍하지, 걔네들. 응? 수령 아바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잘못된 이 마귀에게 이끌려서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야. 이? 이번에 네팔 가서 보니까는요, 웃겨요. 차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길 한복판에 나무가 있는 거야, 나무. 이따만한 나무가 하나 서 있으니까 차들이 가다가 서야 돼. 저쪽에서 오면은 가야 돼. 길 하나가 막혀버린 거야. 아유 저거 저 빨리 저 잘라버리시면은 양방향으로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유 저거 못 잘라요. 왜요? 저게 신이에요. 나무를 신처럼 믿으니까 길 한복판에 아스팔트 한복판에 나무가 있는데도 그걸 못 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애들은 많더라고. 와 애들이 100명은 돼 다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어? 우리나라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 집에서 이 맨날 컴퓨터 하느라고 노느라고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교회를 그렇게 잘 나와.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많지가 않아. 응?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선교하러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는 거야. 어휴, 어떻게 이게 다 지옥을 가네. 안 되겠어.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다. 어휴, 예수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으신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울었겠어. 응?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앉아있어. 우리나라도 그렇죠. 막 데모할 때 보면 어디서는 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또 물러가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도 이 예수님 죽을 때 막 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여자들 세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죽었으니까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제 썩으면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향유를 바르려고 이렇게 와서 무덤 속을 이렇게 본 거야. 응? 어? 어디 갔지?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어?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찾느냐? 어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놀랬어요. 아유, 예수님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자,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요? 간단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야.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야. 응? 여기 무슨 교회야? 상대교회. 네, 장대교회도 세우고 또 상대교회도 세우고 막 여기저기다 교회를 세운 거야. 그 이번에 네팔을 가봤더니 선교사님들이 동네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어. 근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양철로다가 다 교회를 세우고, 양철. 여러분, 양철 교회 봤어요? 우리나라는 한 50년 전에나 있던 거. 양철로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콱콱 차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많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형극을 15번이나 공연하고 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그거 보여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죄가 있어도 그저께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손녀가 7살짜리가 와가지고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이 괜찮아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받으면 돼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용서받아? 그래. 그럼! 근데 얘가 마음속으로 죄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새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동생만 이뻐해주고 그냥 그러니까는 얘가 마음속에 분할 마음이 생겼던 거야. 응? 자기는 안 이뻐해주고 이제 동생만 이뻐해준다고 그래. 잘못된 생각이. 그 마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속삭거리는 거야. 동생을 막 미워했어요. 그걸 고쳐주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이게 바로 마귀가 갖다준 마음이야.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넌 안 이뻐해. 이렇게 마귀가 속삭거리는 거야. 그럼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도 사랑해.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해. 엄마 아빠 동생만 이뻐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네가 마음속에 지은 죄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면 다 용서해 주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저녁에 오늘 내가 아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대들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바락바락 대드는 애 손 들어봐. 나 집에서 바락바락 대들어요. 회개해야 돼. 그런 것도 그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만 충동주네. 여기 봐 여기 봐. 야 여기 봐. 벌써 얘가 지금 미운 마음이 들어오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로 찰라고 그러잖아 지금. 근데 형이야? 형하고 동생하고 맨날 싸우는구나. 근데 얘가 형이야 네가 형이야? 네가 형? 근데 거의 똑같다 덩치가. 어이구 야. 뭐 동생이 이기겠는데 어떻대? 근데 그런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야. 이거 봐. 마귀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제부터 안 싸우겠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는데 그래도 이 찌꺼기가 남아있어. 이게 문제야.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날마다 교회를 잘 나와야 돼. 마귀가 이게 점점 더 커지지 않도록. 이게 자꾸만 커져가지고 또다시 마음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행기가 되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죽는 그날에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천국으로 그냥 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돼. 예수님이 비행기야, 비행기.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은 붙잡을 게 없어. 지금 지옥에 가는 거야, 그냥. 마귀가 와서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내가 많이 봤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못 봤죠? 지옥 가는 사람은요, 눈이 벌써 초점을 잃어버려. 이래다가 죽어요. 어이 무서워. 나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왜?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야. 그게 죽을 때 보면 다 알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와, 천국으로.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야 돼. 응? 나중에들 하나씩 골라가. 또 전부 다들 또 화살만 가지고 가겠다고 또 덤빈다고 또. 그러면 안 돼. 너무 화살만, 남자애들은 다 화살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나밖에 없어. 그냥 기다려. 두통이의 마음.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날마다 교회 다니는 친구를 때려주고 거짓말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매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나쁜 어린이였어요. 짠! 내 이름이 두통이야. 내가 누구라고? 두통이. 근데 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제일 싫어.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내 말을 안 들어. 날마다 일요일 날만 되면은 교회 가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다고. 없잖아. 있다고.
체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오늘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옳지. 여기 마침 삽이 있다. 이 삽으로다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아우, 어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브레이샤, 브레이샤. 아, 됐어. 어, 살짝 감정을 만들어 놓는 거야. 어, 누가 나온다. 어, 순이 아니야? 어,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복석이라네. 아! 아! 누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아! 아, 아파. 어, 어, 너 두통이 아니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야, 두통아, 너도 교회 가.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왜 후회를 해? 나중에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어, 어디 가는 줄 알아? 알지. 어디 가? 말해봐. 공동묘지. 아이, 무슨 공동묘지야. 그럼 어디 가? 나중에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마귀들이 와가지고 끌고서 어? 막 지옥으로 끌고 간대.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래. 목욕탕이야? 아유, 무슨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목욕탕보다 더 뜨거워. 찜질방이야? 아유, 뭐가 찜질방이야. 더 뜨거워, 더 뜨거워. 사우나탕이야? 아유, 뭐가 사우나탕이야.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아, 너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보여줄까? 어, 보여줘봐. 잘 봐. 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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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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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지옥이 이렇게 뜨겁다고? 그러니까 너도 회개해. 회개가 뭐야?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너 맨날 애들 때려주고 그랬잖아. 잘못한 거다. 회개해, 회개해. 안 해. 어? 회개 안 하네. 너 그리고 교회 나가지 마. 나갈 거야.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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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 어, 이상하다. 내가 탁 때렸는데. 어? 예수님,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네. 이상하잖아. 딴 애들 같으면 내가 팍 때리면 막 덤비고 싸울 텐데. 전엔 그랬거든, 제가. 근데 이상해. 교회를 다니고 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이상하도다. 이상하도다. 응? 가만 있어. 어, 어. 저게 누구야? 어. 교회 선생님 같은데? 아니, 도대체 누구야, 누구?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아래? 어? 위에? 아니, 어디? 아! 나와봐, 나와봐.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네가 두통이야? 예. 왜 애들을 때렸어? 내가 언제 때렸어요? 너 여기다 구덩이 파놓고 애들 막 때리고 그랬지? 안 그랬어요. 얘들아,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난 애들 안 때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때렸잖아. 다 봤어. 여기 CCTV도 있어. CCTV. 예, CCTV? 그거 다 검사해 보면 다 나와. 너 애들을 왜 때리는 거야?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무슨 말?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교회 가잖아요. 네가 뭐야? 두통이요. 근데 왜 애들을 교회를 못 가게? 우리 동네 내가 짱이란 말이에요. 무슨 짱? 주먹짱이요.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아유 참.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교회 좀 나가자. 싫어요. 안 나가요. 아니 교회 안 다니면 너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뭘 어떻게 돼요? 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는 거야? 파포구 김치가 있죠.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뭐가 있어요?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그건 네 뱃속에 있는 거고.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고. 내 마음속에요? 그래.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두 손을 모아봐. 이렇게요? 고개 숙여봐. 고개 숙여요? 아우! 아저씨. 아이고 머리야. 아저씨. 아이고 머리야. 아유 이쪽으로 하자 우리. 자 두 손 모아. 응.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요렇게. 요렇게. 아 그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요? 아 참. 요렇게. 응. 자 따라해봐. 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 Father,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뭐야 이거. 아유 이 녀석 정말 말 안 듣네. 아유 자 고개 숙여.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부터 시작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네. 아! 너 뭐야?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하는 마귀다. 뭐? 너는 화만 나면 친구들을 잡아 패지. 응.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막 덤비지. 동생을 잡아 패지. 난 너처럼 싸움 잘하고 화 잘 내고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동생 잡아 패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형한테 막 덤비죠? 여러분들도 언니한테 덤비죠? 난 싸움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 난 너 싫어.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가. 꺼져. 내가 왜 꺼져?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아, 내 마음속에 웬 싸움마귀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을 봐야 되겠어. 이게 뭐지?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넌 날마다 친구들 걸 뺏고 훔치고 도둑질하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지. 응. 동생 것도 안 남겨놓지. 응. 난 너처럼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동생한테 맛있는 거 안 남겨놓고 다 먹지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처럼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 가! 가! 야! 건드리지 마! 가! 가! 어쭈! 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아! 내 마음속에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번. 이거 뭐야? 아, 가만있어 봐. 뭐야? 또 뭐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말하는 마귀야. 나쁜 말? 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맨날 쌍소리로 말을 하지.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너, 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너 이렇게 쌍소리 욕하고 그런 어린이가 난 좋아. 웃기고 앉아있네, 미친 새끼. 봐! 뭐야, 미친 새끼? 야, 너 지금 나한테 미친 새끼? 그러면서 욕했지? 안 했대, 이 쌍놈아. 와, 쌍놈! 야! 얘들아, 너희들 다 들었지? 너, 이 두통이가 지금 나한테 욕한 거 다 들었지? 여러분들도 근데 욕 잘하죠?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막, 욕, 18 그러면서 욕하죠? 욕 잘하는 어린이가 난 좋아. 난 너희 맘속에 들어갈 거야. 빨리 꺼져, 나쁜 새끼야. 아, 뭐야, 나쁜 새끼. 난 너희 맘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 별꼴이야. 엠병.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나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지? 참.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내 마음속에 이번에 뭐지? 이거 뭐야? 너 뭐야? 너의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게임마귀야. 뭐? 난 널마다 핸드폰 위로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게임만 한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게임 잘하죠?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게임만 하죠? 그리고 맨날 드라마만 보죠? 맨날 테레비만 보죠? 나는 공부 안 하고 테레비만 보는 어린이가 좋아?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좋아? 가! 가! 네, 가긴 어딜 가. 난 너희 마음속에 살다가 이다면 널 노숙자로 만들 거야. 노숙자가 뭐야? 아, 집도 없이 저 지하철 있는 데서 잠을 자면서 밥 얻어먹는 사람이 노숙자야. 나중에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거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거지가 되고 싶죠? 얼마 일도 안 하고 맨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거지가 되면 좋죠? 응. 난 너 싫어, 가! 응. 난 너처럼 공부하기 싫어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테레비만 보는 어린이가 좋아. 가! 가! 네, 가긴 어딜 가. 난 너희 맘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맘속에, 왜 이렇게 내 맘속에 나쁜 것들만 있어?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게 뭐야? 너 뭐야? 나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넌 날마다 친구들한테 거짓말하지.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죠? 뭐가 아니야, 거짓말 잘하잖아. 잘하지, 뭐야, 아니야.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가. 가. 네가 날 때렸어. 빨리 꺼져. 야, 이 나쁜 녀석,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야! 살려줘! 숨 막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안 돼, 들어오지 마!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가득 차 있어. 내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나쁜 생각만 나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친구들을 때려주고 그랬는가 했더니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야. 어떡하면 좋아. 두통아, 두통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뭘? 마귀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너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야. 예수님이 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모든 나쁜 마귀들을 다 쫓아버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정말 나도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그럼 교회 다닐래요. 잘 생각했다. 자, 우리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 두 손을 모아봐. 고개를 숙여. 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는 원치 않았지만. 자꾸만 화를 내고. 자꾸만 화를 내고. 싸우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들어와 주셔서. 다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이게 뭐야? 아저씨 누군데? 피를 흘리고 있어요. 비가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무서워요. 난 피가 싫어요. 아저씨 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아저씨. 두통아.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렇다.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다. 그 이유는 너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느니라. 그럼 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단다. 어린이 여러분,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럼 나도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 난 그것 모르고 날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을 때려줬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용서해 주었단다. 난 맨날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맨날 나쁜 죄만 지었어요. 그것도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단다. 예수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예수님,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어린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아요? 예수님, 나 장대교회로 나가겠어요. 그래, 이제부터 장대교회를 잘 다녀서 너도 훌륭한 어린이가 되도록 하여라. 예, 알겠어요, 예수님. 근데 마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귀를 다 쫓아버려 주셔야죠. 네가 쫓아버리면 된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단다.
자, 한번 해봐라. 따라 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 그러면 네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귀들을 그렇게 쫓아버려서 다 마귀들이 다시는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와, 예수님, 예수님. 그래,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 그래, 와, 화를 내는 마귀를 쫓아버려야지. 이제부터 싸우는 마귀, 맨날 학교 가서 친구들 두들겨 패고 맨날 때리는 마귀, 나쁜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겠어. 야, 내 마음속에 화를 내고 친구들하고 싸우는 나쁜 마귀는 나와라! 아! 왜 자꾸 날 들어 나오라는 거야? 난 이제 너하고 안 놀 거야. 빨리 가!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넌 날마다 친구들하고 싸워야 돼. 빨리 꺼져! 싫어!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에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싸우는 마귀 물러가라! 아오! 물러가라! 아오! 물러가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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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마귀가 사라졌다. 이번엔 욕심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둑질하고 욕심 부리는 나쁜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우 왜 날 들어 나가라는 거야? 나 이제부터 욕심만 부릴 거야. 빨리 가. 안 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아유, 물러가라, 야. 나 이제부터 게임도 안 할 거야. 게임하는 마귀도 물리쳐야 되겠다. 예, 우리 다 같이 따라와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임 마귀. 게임 마귀. 나와. 나와. 아,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게임하는 마귀는 나가. 아오. 나가! 아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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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욕하는 마귀도 쫓아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욕하는 마귀 나와! 왜? 나 이제부터 나쁜 말 안 할 거야. 욕 안 할 거야. 에이, 그래도 난 욕을 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널 무시하지 못할 거야. 안 돼! 나쁜 말 하는 마귀 떠나가! 아우! 에이, 아우, 아이고, 분하다. 아이고, 분하다. 앉아, 또 뭐가 남았더라? 맞아, 맞아. 거짓말하는 마귀가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마귀 나와. 아,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에이, 안 나가,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거짓말하는 마귀 나가! 나가! 아우! 나가! 아우! 아우! 무서워! 무서워! 아유 무서워! 빨리 꺼져! 예수 이름으로! 빨리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꺼져!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아우! 오! 다 나갔다! 오! 박수! 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쁜 마귀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부터는 나 교회 잘 다니고요.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나 장대교회 나가면 나 왕따 시키지 않을 거죠? 장대교회 가면 나 때려주지 않을 거죠? 그러면 이번 주일날 몇 시에 나가면 돼요? 11시. 아, 11시에 교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를 잘 나가겠습니다. 박수. 예수님 나도 교회 나갈래요. 고개 딱 숙이고 눈 감고.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인형극을 보았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싸우는 마귀, 마귀. 욕심부리는 마귀, 마귀. 욕하는 마귀, 게임하는 마귀, 또 음란 마귀, 또 거짓말하는 마귀, 게으름뱅이 마귀, 이런 나쁜 마귀들이 많아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들을 다 쫓아버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서 바른 길로 가겠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